네, 반갑습니다. 지난달에는 노현자가 인종 선생님이 열반경서라는 법회를 만나가지고 그래. 예. 자기가 받은 바로와 가사를 내보이고, 이제, 오조 스님으로부터 법을 받은 사람이 제가 맞습니다. 제가 비록 촌 사람이고, 용기 없고, 남녀의 부지만도 오조 스님의 법인을 이어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하니까, 그러면, 오조 스님의 그 가풍은 어떤 겁니까? 무슨 가르침, 핵심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래 물으니까, 이제, 이 노현자가 대답하기를, 지수적 뭐라? 뭐 가르침 받은 거 없다 이거야. 별로 없다. 이게 중요해요. 그 이 참돌이는 누가 가르쳐서 그걸 배워가지고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 부처님 대자비로서 일체중생을 다 성불시키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수는 없는데 오직 견성을 논하고 선정이니 해탈이니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견성은 뭐냐? 우리 자성자리를 본다 이 말이야. 자성자리를 본다 그런 건 뭐냐? 내 마음의 진짜 본래 모습을 본다. 본성이라 본성을 바로 본 그런 말이야. 그러면 이 본성 자리는 중생과 부처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래요. 무엇인 부처라고 그걸 많이 갖고 있고 중생이라고 적게 갖고 있고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그 본성 자리는 다 똑같은데 그런데 중생은 번뇌 망상에 쌓이고 욕심에 쌓이고 화내고 시기 질투하고 이래 하면서 자기 본래 가진 그 청정성을 다 잃어버리고 경계 따라다니면서 갖가지 나쁜 짓을 보다 보니까 자기가 본래 부처인 거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거는 불교 경제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기세계인 끝에서는 처음에 겁추의 사람들은 하늘을 날아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자꾸 욕심을 부르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매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오조스님 가풍은 오직 본성 보는 것 그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성철스님이 이제 자기를 바라봅시다 그런 책도 써냈잖아요. 자기를 바라보면 바라붙여야. 네? 이 마음자리는 똑같아서 모든 경전이 살아난 것이 다 마음들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 독립달 되면 한 달 내내 화엄 살림을 하는데 화엄경의 핵심 사성이 뭐냐? 사구계로 나타내고 있는데 60권 화엄경에서 뭐라 했냐면은 만약에 사람이 삼세 일체의 부처를 알고자 할진된 응당 이와 같이 권해라. 심조 제절해라. 마음이 모든 예례를 만든다. 그 부처도 마음이 만드는 거야. 그리고 80권 암경에서는 일체 유심조라 했잖아. 만약에 사람이 삼세 일체 부처를 알고 살진된 응당 법계성을 관찰해라. 법계성은 일체 유심조라.
부처래. 우리 지금 이제 저 천도제 우란 문제 해가지고 천도제 하잖아요. 오늘부터 보니까 제가 있는 모양인데, 그럼 우리가 주로 누구 부릅니까? 아미타불 부르잖아요. 사실은 아미타도, 아미타라는 말이 뭐냐? 무량수 무량광이야. 한량없는 수명, 영원히 사시는 분, 무량광, 한량없는 광명.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불하는 건 뭐냐? 아미타불은 불은 그런 무량수 무량광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을 아미타불이라 그래. 그러면 다른 부처님도 다 깨졌지 않냐?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미타불은 원이 깊기 때문에 아미타불을 하는데, 위에 나무 하는 말은 그분께 기이한다. 그래가지고 연불종이 생겼는데, 지금 일본은 한 종파가 있어도 연불종이 거의 반은 차지해요. 대부분 연불종이에요.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중국에는 송나라 때 영명연수라는 대선지식이 나와가지고, 그분은 법안종 3대조사거든요. 연불을 열심히 했어요. 연불을 열심히 해가지고 선지도 깨닫고 또 연불종의 종사도 되고 다 개만들인데, 그 이후로 명나라 청나라 되려면은 연불선이 생겨요. 그럼 지금도 중국 선방에 가면은 연불자는 시수어 이렇게 써놨어요. 연불하는 것은 무엇이냐? 연불하는 이놈은 무엇이냐? 연불하는 사람이 바로 부처다 이 말이야. 그 깨달으면. 그래서 연불하다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한국에는 보니까 조선시대 산중으로 쫓기고 이러니까 일반 신도들은 뭐 막 두드리고 막 이래 해야 뭐 제대로 연가 천도를 걷고 막 춤도 추고 막 저 뭐 이상하게 뭐 돈도 만들어가지고 태우고 막 이래 해야 거기에 무엇이 가는 것 같고 꽃과 춤도 추고 막 이래 해야 그런 행사를 주로 해가지고 절 살림에 도움이 됐어.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경허심 같은 분이 보고 그거는 참다운 공부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참선을 주장해가지고 마치 연불하면 연불종하고 예, 조금 하대하려고 하는 연불한다. 말하자면 저 연불이라는 뜻이 없고 제법의 뜻이 있다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올바른 수행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선만 주장하는 이런 풍도가 되는데, 실은 그 연불과 참선은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법문도 오직 견성하는 것만 논한다. 그리고 이제 선정. 선정은 정신 통일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딱 선방 앉아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게 아니야. 선정은 정신을 한 곳으로 통일시키는 거야. 심일경성이라 그랬어요. 원래 저 인도의 디아나 그런 말에서 되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선자를 써놓고 같은 한자를 쓰면서도 자기들 바람으로 지안 이러고, 일본 사람들은 그걸 젠이라고 읽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선이라고 읽잖아요. 쉽게 말해서 정신통일훈련이야. 남방에 가면 사마타. 사마타는 거는 이제 마음을 한 곳으로 딱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비파사나. 그거는 뭔가 잘 관찰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관찰한 거는 사실은 하나야. 그리고 우리 선방에 앉아서 지금 참선한 사람은 사실은 선과 지혜를 같이 닦는 거야. 그 육바람미를 대성기침룰에서 수행으로 말할 때는 지관으로 통일했잖아요. 지는 마음을 딴 생각 안 하고 탁 그치는 거고, 관은 관찰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육조신 법문은 그런 선정이나 해탈하는 거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본 상태야. 그런데 그런 것이 결국은 뭐냐? 견성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오직 견성만 논하고 선정해탈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인종법사가 말하기를 어째서 선정해탈을 논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해령이 말하기를 이것은 두 가지 법이 된다. 선정이다 해탈이 두 가지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건 불법이 아니다. 불법은 이 불이지 법이라 불법은 둘이 아닌 법이다. 그 견성만 딱 하면 그 속에 다 있어고 그 속에 선정도 있고 그 견성하고 나면 걸림이 없으니까 자연히 해탈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또 묻기를 어떤 것이 이 불법 둘이 없는 법입니까? 하니까 해령이 말하기를 법사께서 인종도 대단한 분이거든요. 법사께서 열방경을 강의하니 열방경을 강의해가지고 불성에 대해서 많이 말한다. 열방경은 불성을 말하는 경이야. 불성. 그 불성이 부처성품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불법 둘이 아닌 법이다. 저 고기득왕 보살이 부처님께 사리에 말하되 사중금을 범하고 사바라니째 우리절에서 사바라니째 지으면 쫓기나지요. 단두째라 해가지고 쫓기하래요. 또 자국오역죄 부모를 죽이거나 스승을 죽이거나 이런 저 극악무도한 사람 그 일천재 이런 불성이 없다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불성이 없어 성근종자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항상한 것이고 하나는 무상한 것이다. 하나는 항상한 것이고 항상한 인연 따라 변하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불성은 이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야. 그 불성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단이라 이것을 이름하여 둘이 아니라고 한다. 선, 불선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또 이 불성에는 선, 불선한 것도 다 끊어졌다. 그리고 오온이 18견이 하는 것도 각종 경상이 많아도 근본은 우리 마음을 분석하는 데 불과하고 또 더 나아가면 마음과 경계가 둘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범부는 둘로 보지만도 지혜자는 둘이 아닌 것을 노달하니 이 둘이 없는 성품을 이름하여 불성이라고 한다. 그 불성 그 자리는 일체 어느 시비가 끊어졌어요. 그 저 우리 오스님이 전 보살기의 지범욕이 큰 책에서 옛날에 어떤 현자가 자기 아들을 보고 착한 일을 하지 마라, 착한 일을 하지 마라 그래. 아버지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면 나쁜 일 할까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착한 일도 하지 말겠는데 나쁜 일 하겠네야. 딱 그랬다는 거야. 그 묘한 도리가 있어. 착한 일한 것도 나는 착한 일한다고 하지만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거기도 시비가 붙어. 요즘 정치판에 여야 싸우는 거 맞지 않아? 한쪽에서 극히 착한 건 한쪽에서 볼 때는 극히 약한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시비의 말이 들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불성 자리에서는 그런 시비 분별이 다 끊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둘이 없는 법이라고 한다. 그래 하니까 인종이 합장하고 말하기를 제가 여태까지 열방경을 강의했지만도 이거를 마치 귀와 쪼가리를 세는 것 같다며 모리아를 세는 것 같았고 지금 인자께서 하시는 말씀 법문은 마치 진짜 진 것만 같습니다. 그런 게 사실 이 인종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 저, 처사, 그것도 아주 뭐 잘 생긴 풍채가 있고 이런 사람도 아니고 아주 깨지재한 생긴 쉽게 말해서 촌놈 같은 그
옷도 누차하게 입고 그런 사람이 법문하는 걸 딱 듣고는 자기가 그 개합된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인종은 이 해능 못자만한 그런 근기를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해능의 법문 한 말을 듣고 촥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자기 법문 여기까지 한 거는 글자나 따자고, 예? 모래 숫자나 헤아린 그런 법문이었는데 지금 행자님이 하는 법문은 진짜 금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 해능을 위해 가지고 머리를 깎아주고 스승으로 섬기기를 위했다. 그 큰 스님이 그런 게 자기는 이렇게 말해도 스스로 겸사한 건 그렇게 얘기해. 자기는 대법문은 모리알 잘 것 같고 저 상신 법문은 그 모려 같다 뭐냐 증문과 같다. 나도 이제 통도사 오기 전에 저 은혜사에서 성가 대학원장을 했거든요. 내 앞에 한 사람이 무비스님이고 내 뒤에 한 사람이 지한스님이야 이게. 그런데 이제 내가 직전 전임자니까 지한스님 그거 저 할 때에 내가 축하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축사를 하면서 내가 그래서 저 초대 원장과 3대 원장은 태양과 같고 나는 사실은 해가 지면 밤은 캄캄하잖아요. 밤은 캄캄하니까 요즘은 전기불을 환하게 켜지만도 옛날에는 호롱불 켜잖아요. 나는 호롱불과 같은 역할을 했고 두 분 스님은 태양과 같은 역할을 했다 한다. 태양과 같은 스님이다. 그렇게 축사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초대 원장이 그 3대 원장이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냐 그러더라고. 예?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내 말이 아니고 옛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자기는 낮추고 남은 높이는 거야. 그 정도 되면은 내가 볼 때는 이 인종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해능 스님의 버금가는 사람이야. 이 사람도 오조 스님의 법을 이은 사람이야. 그 이런 글자만 보고 진짜 저 인종법사는 자질을 무리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내 말은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이 법회 스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평을 했어요. 인종은 해능이 뒤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육조 전기에 보면은 이 육조 그 인종은 여기는 안 나오지만도 자기가 인정한 날이 정월 초에 되는 날인데 정월 15일 날 머리를 깎고 삼위성을 만들어주고 그 당시에 큰 스님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2월 8일 날 부처님 출가제일이죠. 출가제일 날 비구계를 설해가지고 이제 스님 진짜 비구성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서 그 조계산에서 동산부패를 열게 되었다 이래 나와요. 그래 내가 이제 인연이 만나가지고 지금 바로 지금 방장 스님 지금 주지 스님 이런 분들이 나를 이제 초청했어요. 초청해가지고 그 사이에 많이 있지만도 내가 20년 동안이나 여기에서 법문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내 나이가 여기 온 지가 20년 넘었고 계단에서 계를 쓰는 지도 2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내 나이가 세속으로 해는 세련 나이로 치면은 지금 80이야. 그래 나는 또 자존심이 사실은 굉장히 그랬었고 병신같지만도 내적으로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야. 나도 글리야 내가 알았어. 나는 실권, 실세, 실리를 다 버린 사람이었고 내가 항상 이야기해. 그래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은 실권, 실세, 실리 다 버리시면은 법상 와서 법문하는 건 그건 아무나 하는 겁니까? 이러더라고. 그러니 깜짝 놀랐어요. 아,
나는 입으로만 그렇게 했지 진짜 그렇지 않았구나.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요즘은 전부 우리가 저 뭐 컴퓨터도 해야 되지 또 휴대폰도 쓰는데 나는 그런 거 맨날 배우다 맨날 까먹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법능심대 배워가지고 그것도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법상 오르기도 힘들고 또 지금 젊은 사람들이 훨씬 이야기를 잘하더라고. 재미있게 잘하고 또 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법상 오른다면 마치 고속도에 속도도 못 내는 차가 올라가가지고 기차한테 비켜주지도 않고 그러면 뒤에서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법문하고 다음부터는 법상에 올라와서 법문하는 것은 그만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법문을 들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기 바랍니다.